방금 제가 혼을 담아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좀뭐 혼을 담은 것 같나요? 자,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앵귤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HTML과 CSS와 TS 각각의 문서 하나하나하나 세 개가 뭉쳐서 컴포넌트가 하나가 구성이 됩니다. 모든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 하나가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들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앵귤러 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계층 구조, 하이어아키라고 이야기하죠.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이어아키.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디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니까 HTML 요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HTML 요소 속으로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가고, 이 컴포넌트 역시도 HTML 파일 하나, CSS 하나, TS 하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컴포넌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컴포넌트 3은 컴포넌트 2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니까 HTML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컴포넌트가 반드시 하나의 컴포넌트만 가지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뭐열 개라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컴포넌트 4 같은 경우에도 컴포넌트 1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나요? HTML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모든 앵귤러 수업의 핵심이 이건데, 아쉽게도 어떤 앵귤러 수업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 벌써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앵귤러 앱을 보죠. 우리가 만든 거 보니까 앱 컴포넌트가 보니까 CSS 하나 있고 HTML 하나, 그리고 스펙은 이거는 별도의 파일이니까 별도로 다룰 겁니다. TS 하나, 이렇게 세 개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세 개가 기본인데 이것이 앱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앱 컴포넌트예요. 그렇죠? 내가 또 다른 컴포넌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컴포넌트의 이름을 가지게 되겠죠. 조금 이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앵귤러가 시작할 때 인덱스 HTML과 메인 TS와 스타일 CSS 있죠. 얘가 삼총사예요. 그리고 얘만 이름이 서로 달라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면 다 이름이 같아집니다. 확장자만 달라져요. 이름은 앱 컴포넌트 같고 확장자만 CSS 같고 확장자만 HTML,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다 만들어지는데, 예외가 처음 시작하는 관문, 문이죠, 그죠? 우리 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파일 인덱스 HTML만 다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일 이것이 이제 루트예요. 루트 컴포넌트 별도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이니까 루트라 그러지 않고 그냥 스타트라고 할게요. 스타팅 포인트라고 할게요. 포인트에서 HTML은 인덱스 HTML입니다. 인덱스 HTML이고, 그리고 CSS는 스타일 CS, 그리고 TS는 메인 TS예요. 글자가 뭐 이렇게 됐네. 이걸 좀 포맷의 플로우로 하겠습니다. 랩으로 할까요? 랩으로 할게요. 이때만 스타팅 포인트만 이름이 서로 다를 뿐이고 나머지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이름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홈 컴포넌트라고 한다면은, 컴포넌트면은 나머지 CSS 파일과 TS 파일도 홈 컴포넌트 CSS, 홈 컴포넌트 TS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